제주에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에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불교 신도들은 추모 법회를 열어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무사히 돌아와 달라는 바람부터 희생자 가족을 위한 응원과 미안한 마음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듯 바다를 향해 메시지가 나붓깁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에는 애도의 향이 피어오르고 고사리 손을 모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슬펐고 누나하고 형아 빨리 엄마 아빠 만났으면 좋겠어요. 희생자 대부분이 채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이라는 현실에 어른들의 마음은 한층 무겁기만 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글쎄 잠겨서 지금도 아직도 구조를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불교 신도들은 추모법회를 열고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간절히 청하옵나니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무사 귀환으로 불꽃으로 추모된 오늘. 도내 곳곳에서 추모 모임과 촛불 집회 등이 열리면서 도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적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